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품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품사라고 하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을 품사라고 표현합니다. 코딩에서는 이걸 코딩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타입,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인티즈라든가 인티저, 정수조죠. 스트링, 문자열, 캐릭터, 불린 이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자연 언어의 명사, 형용사, 부사 등등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도출되었어요. 훨씬 더 단순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코딩 언어의 경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거는 명사예요. 명사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다른 품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영어로는 noun으로 표시합니다. noun. 줄여서 n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소문자로 n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표시를 할 거예요. 명사는 무엇이냐 하니까 명사란 무엇인가? n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공간적인 대상이에요. 대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구체적인 수도 있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공간적 대상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퓨터도 명사이고, 펜슬도 명사이고, 뭐 캣, 고양이, 모자 이런 것들이 다 공간적으로 지칭되는 명상인 대상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대상 공간적인 것은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국가, 네이션, 국가라고 하는 것, 한국이라고 하는 것, 다소 추상적이죠. 한국이라는 게 뭘까? 코리아라는 게 뭘까? 코리아, 구체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추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추상적인 걸 얘기하면은, 뭐, 갓, 신, 그죠? 그리고 러버, 사랑, 이런 것들은, 악, 이별, 이런 건 아주 추상적이고, 코리아, 이런 한국이나, 뭐 재팬 이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중간한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공간적인 대상을 지칭합니다. 코딩에서는 이런 명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오브젝트로 표현합니다. 코딩 언어에서는 오브젝트가 되게 명사입니다. 오브젝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오브젝트 사실상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오브젝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예.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명사는 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명사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대상. 그래서 이거 데스크, 뭐 펜슬, 컵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대상. 좀 전에 봤던 드림, 꿈이라든가 아이디어, 생각이라든가 혹은 퍼퍼스, 목표라든가 골, 목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명사는 품사의 명사예요. 명사가 문장 내에 쓰일 때.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기본 단위, 언어 대화의 기본 단위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sentence라고 표현해요. sentence를 통해서 문장 서로의 의견, 의사를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 내에서 명사가 들어가서 쓰이게 되는 거죠.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문장은 하나 이상의 품사의 조합입니다. 문장은 품사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품사 중에 명사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명사가 문장 내에 쓰일 때, 명사가 문장 내에 쓰일 때는 반드시 명사구의 형태로 쓰입니다. 그냥 명사 혼자만 달랑 쓰라는 게 아니라
명사가 명사구로 되고 명사가 명사구로 되고 명사구가 돼서 어떤 문장의 요소. 엄밀히 말하면은 절의 요소예요. 절. 절의 요소가 됩니다. 절은 영어로 close라 그럽니다. 절과 문장은 달라요. 절과 문장은 다른데 하나 이상의 분사들의 조합이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됩니다. 그게 문장이에요. 그죠?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문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다음 에피소드에 동사구를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건너가세요. 건너뛰면은 문장 에피소드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사는 그냥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가 되어서 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구는 영어로 하면 noun phrase라고 되네요. noun phrase 줄여서 NP 대문자로 NP 이렇게 적기도 하고 소문자로 NP 적기도 합니다. 그렇죠? NP는 noun phrase 명사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ike learning. I like 뭐라고 할까요? 자바스크립트, 하스켈. 나는 하스켈이 좋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I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사이고 하스켈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예요.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나. 명사죠. 그리고 하스켈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보면은 명사가 그냥 절 속에 명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이죠. 그런데 실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명사구라는 거예요. 명사구. 그럼 명사와 명사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명사와 명사구 이게 관계 차이 이런 것들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명사구라는 건 뭐냐니까 give me an apple. Give me an apple 되잖아요. 그럼 me라고 하는 것도 명사고, 그죠? an apple도 명사죠. 그래서 이게 명사. 영어로 할게요. an. 그리고 apple도 명사. 그런데 보니까 an이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앞에. 근데 me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죠? 얘는 붙어 있고. 어떤 경우에 뭐가 붙고 어떤 경우에는 명사 앞에 I 앞에도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그죠? 하스켈 앞에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되는 거예요.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구는 무엇이냐니까 명사구란 명사와 뭔가가 합쳐진 겁니다. 뭔가가 합쳐진 거예요. 이 뭔가가 뭐냐는 거죠. 이 뭔가가 바로 관사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관사. 관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명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형용사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사 뒤에도 또한 형용사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꼭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명사구입니다. 그죠? 관사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명사는 꼭 와야 되고 그리고 형용사가 또 뒤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죠? 요게 명사구예요. 그래서 모든 명사는 문장 내에서 쓰일 때 명사구의 형태로 씁니다. 그런데 보면은 애플 앞에는 언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게 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사. 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왜 하스켈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I 앞에도 아무것도 없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명사지 이게 왜 명사구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삽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명사는 좀 특별한 명사예요. I나 me. 이걸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대명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관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거예요.